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마늘과 양파를 기계로 심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기계 정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재배 면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소개합니다. 양파 모종을 심는 정식기입니다. 한 번 왕복에 8줄의 양파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8시간이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심으려면 15명 이상은 투입돼야 하는 작업량입니다. 이 양파 선으로 하나하나 심는 게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 개인적으로. 이게 두 번째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인건비가 한 거의 한 50% 이상 올랐어요. 일단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득입니다.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계 정식을 했을 때 기존 재배 방식의 55%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계 임대료를 모두 포함해도 경영비가 기존의 절반 수준이어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육묘 과정에서 들어가는 작업 비용과 그다음 임차료, 그다음에 정식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산출했을 때 관행 대비 한 55% 정도 수준에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기계 정식을 할 경우 재배 면적이 기존의 82% 수준으로 줄어들어 생산량이 일부 감소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올해 제주 동부 지역 양파 기계 정식 면적은 1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4헥타르 이상 늘었습니다. 동부 지역 전체 양파 재배 면적 66헥타르 가운데 15%가 기계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파 정식기를 추가로 구입해 농업인 임대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